뉴욕시 시장과 의회가 불법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대폭 인상을 예고하자 연방상원 의원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의원들을 겨냥한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 식용 차량의 전면 방탄화를 위해 예산안에 4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장의 교육 통제권 연장 허용 대신 차터스쿨 확대에 합의한 의회가 다시 시장과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를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 이민자 가족 유니티 프로젝트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범죄자는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와 이견이 계속되자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시의회는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드리아 센즈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범을 저지른 이민자들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이민당국에 보고돼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려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포함시키고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기금이 170가지 중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는 제공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이 갑작스럽게 3배나 인상될 방침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이 투자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투자이민 투자금액 135만 달러로의 인상은 지나치게 높으며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가로막아버리는 좋지 못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이민 업계 관련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따른 적응 기한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줄 수 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 임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토안보부 측이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방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행 최소 투자금 50만 달러를 170%로 대폭 인상하는 계획 외과 현재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 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레즐리 상원 의원 등 투자 이민 폐지론자들은 취업 이민 쿼터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들을 겨냥한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언제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타주에서 취득한 총기 소지 면허를 워싱턴 DC에서도 유효하도록 하는 법안, 심지어 살인 등 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음기에 대한 연방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이와 같은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은 지난달 14일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은 주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총기 완화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있다가 이번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마이크 리 마이크 크라퍼 의원은 소음기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각 주정부 총기 규제법을 연방정부가 제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차량 유리화 문에 대한 전면 방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를 위한 예산안에 40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11주 상원은 NYPD 38,000 대의 순찰 차량과 이동 수사본부 차량 72대의 창문과 도어를 전면 방탄 유리로 바꾸기 위해 예산 4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확보는 지난 5일 브롱스에서 이동 수사본부 차량에서 근무 일지를 작성하던 경찰관이 총격 피살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2014년 브루클린에서 경관 2명이 순찰 도중 차량 안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면서 경찰차 방탄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주정부 도움으로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모든 순찰차의 창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은 주정부와 시정부 자본 프로그램에서 충당하고 올해 말까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차에 방탄 장치를 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찰에 대한 폭력이나 총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에게 이제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니언 스트리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오는 13일 본격 런칭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100만에서 150만 달러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언 스트리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은 먼저 상가 내 폐업한 상점들의 간판 철거를 시작으로 언론 광고 등으로 상권을 홍보할 예정이며 홈쇼핑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지난해 12월 아시안 소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업주들의 어려움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예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니언 스트리트 한인 상권을 포함한 지역 아시안 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콴 유니언 상인 번영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플러싱 커먼스 공사 시작 이후 유니언 상권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유니언 상인 번영회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상권 활성화 작업에는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인 가정으로 한국의 강아지들이 입양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강아지가 생산되면서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 문제가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의회는 최근 잇따라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애완견들의 판매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레즈니악 주 상원 의원은 강아지 공장에서는 새끼를 무차별적으로 낳게 하기 때문에 각종 위생 및 질병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도 최근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동물 구조단체나 동물 보호소 등 비영리 단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한국에서 건너온 강아지를 입양하는 한인 가정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식용으로 길러져 도살 직전에 놓인 대형견들이 구조돼 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1~2년 전부터 이른바 한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후 버려지는 소형 애완견들이 대량으로 한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동물 애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모두 만 곳 이상의 강아지 공장이 있으며 매년 240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 열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크기 때문인데요. 유학도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제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0에서 19세 한국인 출국자가 200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 조기 유학의 주요 수요층인 0에서 19세 출국자는 6만 4,564명으로 전년 대비 1,473명 감소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9만 9,821명과 비교하면 35%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2015년 기준 해외 유학 중인 초중학 학생은 7,400여 명으로 조기 유학 열풍이 거셌던 200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31.5%에 그친 반면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51.9%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조기 유학 이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크고 가족 별거에 따른 자녀 문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0년대 중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기 유학 열풍이 일었지만 이제는 영어 잘하는 것만으로는 명문대 진학이나 취업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를 뜨겁게 달구던 무더위의 기세가 내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 기온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져 LA 지역을 비롯한 롱비치, 벨리 지역 일대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기상당국은 오는 12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 다시 100도대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주 무더위와 함께 습도도 높아지면서 대체적으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 남가주 해안가 지역이 폭풍권의 영향에 들면서 높은 파도가 예상돼 주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멕시코 북서부 해안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유진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등 일부 해안가에 최고 8피트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보돼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파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샌디에고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해안 전역에는 최고 1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LA 카운티 지역의 일부 해안가에도 최고 8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국은 높은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해안에서의 서핑이나 수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폐쇄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금지됐던 주립공원 등의 예약금이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 등 카드를 이용해 예약금을 결제한 경우 자동으로 환불 조치되고 현금이나 체크로 지불한 경우는 해당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환경보호국은 이번 주정부 폐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15분쯤 포트리 르모인 에비뉴와 호임 스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팰리세이스 파크 거주 21세 한인 조보 씨가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누군가 차량을 뒤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조 씨는 우버 차량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처방되지 않은 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에게는 차량 털이 및 약물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뉴욕시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실은 10일 시교통국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은 자신의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지 못해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서 스타비스키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클럽 오피스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미국 여권 신청 및 갱신, 공증인 신청, 유권자 등록, 우편 투표 신청 등의 순회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순회 업무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해켄색의 버겐카운티 정부 청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여권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오후에 곳에 따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무더운 날씨에 오후 한두 차례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시원하겠으며 한두 차례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